안녕하세요. 오늘은 맛있는 고구마 떼나물을 준비했어요. 제가 또 맛나게 준비해 볼게요. 몸에 노폐물을 없애주고 염증에 좋은 고구마 떼. 이 고구마 떼는 이렇게 껍질을 벗겨야만이 부들부들하고 맛있어. 얘를 세 번 나눠야 돼. 두 번 나누면 너무 기니까요. 긴 고구마 떼를 쭉 떼서 이렇게 세 번은 나눠주세요. 그래야 젓가락질 하기가 좋죠. 이 솥에다가 물을 한 1리터 정도 넣고요. 물이 끓고 나면 까놓은 고구마 떼를 넣어주세요. 이 고구마 떼는 500g이에요. 고구마 떼를 까놓으면 허여멀건한 색이거든요. 근데 이렇게 한번 삶아 놓으면은 이렇게 푸른색이 돌아요. 이럴 때 다 된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한 번만 이렇게 헹궈주면 돼요. 들어갈 부재료는 양파 절반이요. 절반을 얍상얍상하니 썰어주세요. 그리고 청양고추 반 개 정도만 넣어주세요. 그래야 살짝 매콤하진 않지만 이 맛이 좀 담백해져요. 그리고 대파 작은 거 하나를 송송 썰어주고. 썰기 준비는 다 됐네요. 이 솥에다가 데쳐놓은 고구마 썰기를 넣고요. 이렇게 다진 마늘 반수저하고, 얘는 까나리 액젓이에요. 까나리 액젓 한 수저하고요. 천일염 소금은 반티 조금만 넣어주고, 물 종이컵으로 한 컵을 붓고요. 여기에다는 그 국물 멸치 있죠? 다섯 마리를 같이 넣어주세요. 조물락조물락 해서 양파도 같이 넣고, 옆으로 한번 떼줘야 돼, 먼저. 이렇게 끓기 시작하죠? 그러면 한번 이렇게 훌렁 뒤집어져가지고, 불을 조절을 잘 해주세요. 불조절은 센 불로 하면은 국물이 금방 쫄아버리니까, 중불보다 살짝 더 약하게 해서, 은근하니 고구마 떼에 간이 들게 해줘야 돼요. 자, 이때 이제 이 멸치를 건져버려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지저분해지니까, 여기에 얘는 매실원액이에요. 매실원액 한 수저 넣어주고, 자, 마무리로 이제 참기름도 한 수저 넣어주고, 그리고 대파를 넣어놓으면 맛이 확 살아나요. 청양고추 이제 마무리를 좀 넣어주고. 맛있겠다. 그리고 들깨가루. 들깨가루 여기다 두 수저 넣을게요. 들깨가루 두 수저. 그리고 깨도 좀 넣어주고, 조금만. 다 됐다. 이 고구마 쫄기는 기미에도 좋대요. 정말 우리들 몸에 좋도록 제철에 저렇게 다 나와주는 것 같아요. 햇볕을 많이 쐬면 기미도 생기잖아요. 이 고구마 쫄기를 많이 드세요. 살짝 국물이 있게 하면은 이 반찬이 더 부들부들 맛있어요. 너무 바짝 졸이지 마세요. 다 됐다. 맛있겠네요. 자, 예쁜 그릇에 담아 드시고요. 오늘 저녁 밥상이 어떠세요? 함께 만들어 주셔서 우리 함께 건강하십시다. 감사합니다.